네, 오늘의 투자 전략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의 성공 투자 파트너, 급등주 발굴액 이제 주식정보 사이트 팍스넷 전문가 송범선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아, 뭐 이런 시장 뭐 예상이 오늘 시장만 봐도 보면은 사실상 북한이 뭐, 저기 중대 발표를 했잖아요. 중대 발표에서 미사일을 쐈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 뭐 사실상 뭐 크게 큰 효과를 뭐 이렇게 얻을 것 같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락을 해도 장기화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대부분. 저도 그렇고. 근데 오늘 하루는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러한 예상을 바로 뒤집어 엎는 게또 시장이죠. 오늘 코스닥이 0.55% 상승을 하죠. 자, 이 그렇습니다. 시장은 항상 그래요. 이게 100%라는 게 없어요. 통계, 기록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100% 맞는 건 없습니다. 확률에다 투자하는 거죠. 확률에 투자하는 것이 주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유연한 사고 방식을 가져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 뭐 처음에 시작할 때, 뭐 보시면은 도박이다, 뭐 패가망신한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처음에 하기 전이나 처음 시작할 때,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대부분의 투자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실패를 맛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성공할 수도 있는데 아쉬운 경우가 많죠. 뭐 그렇습니다. 시장만 봐도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도 북한의 미사일 관련된 거 ICBM 그 관련해서 오늘 하루는 단기적인 조정을 불가피하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뉴스 기사 보니까 이번 주는 조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예상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0%는 없고 만약에 우리가 70%의 확률 그리고 30%는 틀릴 확률이다. 그러면 70%의 돈을 거는 겁니다. 틀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도박적인 성격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하지만 70% 이상, 뭐 80%, 90% 갖고 가는 그런 경우가 꾸준하게 계속 된다면은 그런 것들이 장기화되고 오래오래 80% 이상의 뭐 확률상으로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주사위도 뭐한번 던졌을 때 6이 안 나올 확률, 6이 나오지 않을 확률 이런 것들은 높죠. 근데 6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100번을 던졌다. 100번을 주사위를 던지면은 6이 거의 잘안 나옵니다. 그쵸? 6보다 다른 숫자가 나올 확률이 높죠. 이런 것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장기화된 큰 시각으로 본다면은 되겠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기술적인 부분에 또 무게를 둘지 아니면 기본적인 분석에 초점을 맞출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기술적인 분석, 차트 이런 것들만 또 지지 저항 이런 것들만 중요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항이라고 생각됐던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여기서 이렇게 저항이라고 생각됐죠. 차트상 보시면 저항을 생각됐지만 보기 좋게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반면에 지지선이라 생각되는 부분, 뭐 지지선이라 생각되는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이쪽 시각을 보신다면은 지지선이라 생각되는 부분은 여기였겠죠. 그쵸? 여기가 단기 저점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반등치고 올라간다 생각하겠지만, 보기 좋게 더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요한 거고요. 또, 뭐, 거래량과 장대양봉을 보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바로 분석하고, 이에 더불어서, 뭐, RSI, CCI, 이런 것들, 보조지표 대입해도, 이런 것들을, 100% 정확한 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뭐 분석이 맞아 떨어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기쁘고 또 반대가 되면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심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심리가 흔들려서 분명히 이것이 지지로 생각을 했는데 하방 돌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맞아 떨어질 수도 있고 또그 반대로 생각했을 경우 또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심리적인 부분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에는 정답이 없고
너무 고지식할 정도로 일관된 법칙을 찾으려는 것이 예, 초보자들이 많이 겪는 오류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범위는 있어요. 저도 일관된 원칙으로 딱 정해놓고 합니다. 이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는데, 예,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원칙대로 했을 때100%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 100%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승률은 높아요. 승률은 높지만, 80%에서 90% 성공하죠. 그러면 나머지 뭐 10%에서 20%는,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어느 정도 하다가 뭐 손절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손절매라는 것을, 영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손절매를 하는 횟수를 줄여야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손절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매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가치 투자자들은 이제 기본적인 분석, 가치 투자자들은 손절매를 안 하기로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분석, 정말 내재 가치가 좋고 저평가되고 했는데도 갑자기 회사가 또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갑자기.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손절매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인 분석에만 맹신하는 것도 아니고, 또 차트 분석에만 맹신하지도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그래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 일단은 종목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장기 투자에 있어서, 그리고 가치 투자에 있어서 종목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지만 또 단기 투자를 노리신다고 한다면은 또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계 지수 흐름, 또 대한민국 지수, 숲을 보는 해안도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팡도 볼줄 알아야 되죠. 모멘텀, 개별 모멘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다 보면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단기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그래서 단기 상황과 장기 상황을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그래서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도 판별을 해야 되고, 단기 투자자인지, 장기인지, 가치 투자자인지, 성장 투자자인지, 뭐 이런 것들, 테마 투자자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계좌 관리, 계좌 관리가 중요하죠. 그 바로 계좌. 아무리 종목을 잘 찍어도 계좌 관리가 안 되면은 망하거든요. 똑같은 종목 해도, 똑같은 삼성전자를 해도 삼성전자를 통해서 계좌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반면, 계좌 관리, 만약에 뭐 물타기를 하더라도 똑같이 물타기를 해도 뭐 삼성전자를 뭐 만약에 마이너스 20%가 됐을 때, 내가 처음 매수하는 금액에서 마이너스 20%가 됐을 때 물타기를 한번 하고, 마이너스 40%가 됐을 때 물타기를 한번 하고, 마이너스 60%가 됐을 때 물타기를 한번더 했다. 이런 투자자가 있어요. 이 투자자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때요? 100% 성공하죠. 100%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역사적으로 우리를 투자해서 실망시킨 적이 없었죠. 마이너스 20%에서 한번 물타기하고, 마이너스 40%에서 한번 물타기하고, 마이너스 60%에서 한번 비중을 점점 늘려나가는 이런 물타기는 아주 긍정적인 거예요. 실적 가치가 뒷받침 된다면. 하지만 똑같은 물타기를 해도 뭐 만약에 삼성전자 떨어졌는데 마이너스 3%에서 물타기하고, 마이너스 6%에서 물타기, 마이너스 9%에서 물타기했다.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예전에 삼성전자도 반토막 났을 경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반토막이 나는 것도 삼성전자 또한 반토막이 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큰 시각으로 보고 기업의 가치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마이너스 60%가 돼도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물타기를 할수 있습니다. 또 추가 매수를 할수 있어요. 그 에버리징 전략이라고 하죠. 코스트 에버리지. 평균 매수가를 낮추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거의 뭐 코스트 에버리징 평균 매수가를 낮추기보다 이거 만약에 삼성전자 반토막이 나게 된다면은 거의 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됐을 때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투자라는 게 이렇게 같은 종목을 투자해도 계좌 관리에 따라서 극과 극입니다. 이것을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내가 단기 투자자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물타기를 좀 하다가 바로 그 손절매를 해야겠죠. 하지만 장기 투자자라면은 손절매를 하실 필요가 없죠. 여기서 이 상황에서 계속 물타기를 하면 되니까. 하지만 삼성전자처럼
처럼 이렇게 실적이 꾸준한 기업들 100%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 종목에서 한두 종목은 막 이렇게 하다가도 진짜 고꾸라져서 상장 폐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거의 그런 경우는 없죠.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이런 것들은 글로벌 기업이고 그만큼 입지를 다져놨기 때문에.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도 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열어놓는 것이 바로 유연한 사고 방식이다라는 것이고, 10개 중에서 글로벌 기업, 대기업, 정말 꾸준한 성장성을 지니는 기업도 10개 중에 한두 개는 고꾸라져요. 그렇습니다. 기업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심리적인 우위를 갖고, 유연함,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단순한 것들,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주식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가 되겠습니다. 윗꼬리 양봉도 마찬가지가 돼요. 윗꼬리 양봉. 윗꼬리 양봉, 뭐 제가 좋다라는 말씀 몇번 드렸는데, 만약에 윗꼬리 양봉, 여기서는 윗꼬리 양봉 좋았죠. 여기서는. 그쵸? 여기서 만약에 들어왔다. 여기서 지금 좀 키워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윗꼬리 양봉이 나왔을 경우, 여기서 매수를 들어왔다면은, 단기 투자자라면 이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쵸? 적지 않은 수익이에요. 10%,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하지만 윗꼬리 양봉이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이런 부분도 보세요. 여기서 윗꼬리 양봉이 나왔다. 여기서 지금 윗꼬리 양봉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윗꼬리 양봉이 큼직하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윗꼬리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 어떻게 됐어요? 이러고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겠지 싶어도 그 뒤에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또 떨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100% 정확한 것은 없어요. 물론 윗꼬리 양봉이 보통의 경우는 모멘텀 크게 올라가다가 살짝 눌림목 갖고 다시 한번 치솟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차트의 캔들 상황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영망치형 캔들, 제가 많이 신뢰를 하는 캔들입니다. 그리고 단기 모멘텀 진입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저는 뭐70% 이상의 승률을 자랑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70%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면은 30%는 떨어질 때도 있다.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다. 라는 것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윗꼬리 양봉뿐만 아니라, 뭐, 아랫꼬리 양봉이든 여러 가지 뭐, 패턴이 있어요. 뭐, 역헤드앤 숄더, 쌍바닥 등등 굉장히 많죠. 지지선, 저항선. 아무튼, 그때그때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의 원칙은 있대. 원칙은 있대. 어느 정도 선이 벗어난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한다 싶으면은 손절매를 생각해 볼수 있는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요하겠습니다.